2019년 1월 20일 1월 셋째 주 주일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재무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지역 예배로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월 20일 오늘 출국해서 30일 수요일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을 선교차 방문하게 되시며 출애굽 세미나를 인도하십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사무 신방이 시작되어 2월 2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교구별로 신앙 점검 철저히 하고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2019년도에도 승리하는 지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신천건사, 집사, 명예건사, 집사, 개인 사진 촬영이 금주 오후 2시까지 2층 사무국에서 있습니다. 미얀마 타칠렉에 세워지는 100주년 기념교회 봉헌식 일정이 5월 23일 목요일 출발하여 27일 월요일 도착하는 일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인당 비용은 항공, 여행 경비, 비자 발급을 포함하여 110만원이며 1월 말까지 선착순 100명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는 1월 20일 오늘부터 23일 수요일까지 어부들 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임병재 목사님을 강사로 청량 숭인 청소년 수련회에서 열리며 고등부 겨울 수련회는 1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청량교회 청년을 담당하고 계시는 정현 목사님을 강사로 본 교회에서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신청하시고 주일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2019 청년국 반석 수련회가 2월 8일 금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웨이처치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중기 목사님을 강사로 청량 숭이 청소년 수련회에서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국과 LG전자가 함께하는 웨딩 혼수 가전 특별 할인전이 1월 27일 주일 본관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제37차 전도국 동계 전도학교가 2월 24일 주일까지 매주일 오후 12시 50분에 내 떡을 물에 던져라 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8개 지역 배가단과 각 기관장, 전도에 열정이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19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연암 남선교회에서 강화 배를 판매합니다.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3주간에 걸쳐 판매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년 신천권사 환영회가 1월 27일 주일 4부 예배 후 12시 30분에 로뎀나무 홀에서 있습니다. 신천권사님과 권사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느헤미야 선교회 원례회가 금일 4부 예배 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의료인 선교회 원례회가 금일 4부 예배 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최하전 권사께서 남편 고 최현식 권사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홍진선 성도, 권수연 성도께서 카페 계양로 91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박대근 성도, 이선희 성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아로니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지역 복음화를 위한 거리 가꾸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숭이동을 아름답게 가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베들레헴 성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거리 가꾸기는 8지역이 담당합니다. 교회 소식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